네, 안녕하세요. 집산나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는 현장에 신축 빌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면적만 22평으로 나와져 있는 엄청 큰 사이즈의 현장으로 지금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각 자재들도 엄청 고급진 자재로 많이 사용한 흔적이 많이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자, 인천 지하철 2호선인 인천 시민공원역 도보 9분 거리에 있고요. 전통시장 도보 한 1-2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도 아파트 구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영상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이 집의 얼굴인 현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관입니다. 자, 현관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키 큰 장 3개로 보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발장 6칸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운데 허리 선반 들어가져 있고 밑에는 띄움 시공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그리고 부츠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게끔 높게 띄움 시공이 되어져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이쪽에도 이렇게 신발을 놓을 수 있는 신발장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다 보면은 자, 이쪽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져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약간 좀 쇼파 자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주는 그런 센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쇼파 자리도 아예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집이 좀 뭔가 더 아늑해 보이고 감싸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여기 거실 사이즈 제가 같이 밑에 띄워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고객님들이 가구 배치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자, 위에 보시면 실링팬 들어가져 있고요. 자, 스팟 조명으로 일반적으로 조명이 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쪽에 조명 보이시죠? 자, 조명이 이제 마그네틱 조명으로 자,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를 떼서 다른 곳에다가 더 이제 옮겨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떼가지고 이쪽이 좀 광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셔도 되는 그런 조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있고 자, 이쪽에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보일러 컨트롤러 각종 조명 스위치 비디오폰 컨트롤러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자, 이쪽 끝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엄청 거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자, 그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여기가 두 세대씩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저기 보시면은 저쪽 주방 창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실 창과 맞창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기가 잘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은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공휴일이라든지 뭐 빨간 날에 무조건 뭐 24시간 그냥 뭐 주차를 하셔도 되고 이 주변에 공영 주차장 누구나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도 있으니까 차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이신 분들도 여기 오셔서 주차를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시면은 상고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가스관이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요거를 필요 없다고 하시면 요걸 떼가지고 뭐 하이라이터라든지 인덕션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싱크볼은 사각으로 되어져 있어서 조금 더 깊이감이 깊은 걸로 설치하셔도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주방창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싱크대가 조금 더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 8cm 정도 더 높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허리를 더 세워서 이제 주방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전자레인지라든지 전기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이렇게 단차 시공을 해놔가지고 식사하실 때 일반적인 식탁 의자를 놓고 식사하시기에도 편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상무장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되어져 있고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딱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 현관 설명드렸고요. 이쪽 안방 설명드릴게요. 자, 안방에 이제 사이즈 띄워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고객님들 가구 배치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면 길이가 4m 이상이 나오는 그런 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방 사이즈 엄청 길게 나오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m 이상 나올 때 열자 이상 나오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자, 이쪽 한번 보실게요. 자, 부부 욕실이에요. 자, 부부 욕실이고, 자, 안방에 부부 욕실 창 나와져 있습니다. 환기창 나와져 있고, 세면대, 양변기, 그 다음에 젠다이시고, 수납장 되어져 있어요. 아, 하나 놓쳤는데, 이 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보시면은 방 베란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이즈 같이 한번 보시고 고객님들이 가구 배치 어떻게 할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9자 정도 대략 나오기 때문에 결코 작은 방이 아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 가기 전에 메인 욕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이고, 자, 양변기 세면대, 자, 젠다이 시공 되어 있고, 수납장. 그 다음에, 자, 샤워부스인데요. 샤워부스가 유리문으로 딱 설치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물팀을 아예 방지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바라기 수준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세 번째 방이에요.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제 9자, 8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가구 배치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천 시민공원역 도보 한 9분 정도 거리에다가 주차도 뭐 빌라 안에도 100%가 당연히 되지만, 자, 이 앞쪽에 공유율 주차 24시간 되고, 이 주변에 이제 미추홀 공용 주차장 24시간 아무 때나 무료로 될 수 있는 그런 주차도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주차가 편하고 역 도보권 가능하고 바로 앞에 시장이 있는 그런 현장, 그리고 전용 면적만 22평이니까 확장이 들어가면 안에 실면적만 엄청 큰 그런 현장입니다. 자,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현장 자녀 딱 한 세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입주금은 5,000만원부터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